요즘 이제는 네. 여름 특수 많잖아요. 네. 오이, 당근, 뭐 양배추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양상추 이런 거 다 해갖고 무조건 저거 만들어서 네. 삼삼무도 좋고 예, 그러니까요. 네. 밤에는 또 골뱅이에다 소면에다 넣어갖고 아, 이렇게 비벼서 어떻게. 먹어도 맛있어요. 저 장은 제가 이름을 바꿀게요. 아, 뭘로요? 지금 매실 소고기 볶음장이라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매화마을 장으로 바꿀게요. 기억하기 좋고 홍찬이 쌤 떠오르고 뭐 아, 맞네요. 네. 제 지금 보니까는 너무 너무 먹고 싶은데 딱 생각나는 노래가 울 엄마라는 곡인데요. 울 엄마. 아, 울 엄마. 울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. 예. 아, 저희 맞아. 할머니 볶음 고추장 많이 해주셨거든요. 어, 고향의 향. 청안수 떠놓고 잘되라고 빌던 울 엄마 그 품속 그리워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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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먹고 싶어요. 진짜 야, 그 짧은 순간에 눈물이 나네. 나 맞아, 눈물이 나. 그 짧은 순간에. 와. 노래 부르는 양반요. 네, 오정 씨. 노래가 좋은 게 천지인데 네. 똥을 사고 오줌을 사도 꼭 안아준 엄마 이거는 부르는 사람이 없어. 그걸 내 좀 주면 어떨까 싶었어. 오! 그걸 받아서. 일단 받아봐. 일단 받아봐. 이 노래 주시겠다고? 저의 영광이죠, 선생님 노래를. 똥을 사고 오줌을 사도 꼭 안아준 엄마 엄마 딸이 엄마가 되어 엄마 마음 이제 알겠는데 고생한 우리 엄마를 병수발 못해드려서 가슴치고 후회함서 건강할 때 좀 잘할 걸. 꽃 뒤에는 뭐 있나 자식이 있어도 병원에다 몇 개 넣고 씻기주고 입히주고 포도만 주고 밥도 먹이지 못해 미안해요 엄마. 아유 눈물 흘리시네. 야, 노래 너무 잘하신다. 그러니까요. 가사도 너무